얼핏 보면 뉴진스가 친구를 위해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현장으로 빨리 오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만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가볍게 영상을 제작했을 리가 없죠. 오늘은 간단한 스토리에 심오한 질문을 담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해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제를 해석해드리는 바오입니다. 먼저 해석을 시작하기 전 이번 뮤직비디오는 쿨 위디오와 같이 직접적인 메타포 정보가 많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저의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아이폰 으로 촬영했을까? ETA 뮤직비디오는 모두 아이폰으로 촬영되었죠. 심지어 영상 곳곳에 아이폰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아이폰 광고인가 싶을 수 있지만 뮤비의 세팅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심오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세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뉴진스가 통화하는 친구 청자는 한 번도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뉴진스는 모두 같은 아이폰으로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뉴진스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청자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뉴진스가 친구에게 바람피는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직접 옆에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운전하며 지나가는 지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자에게 차량 속에서 항상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이폰 말고는 없죠. 즉, 청자가 운전을 하면서 듣는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이 제공해준 것입니다. 이는 청자의 차량에 핸드폰이 놓여있는 방식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자는 한 번도 아이폰을 보지 않죠. 영상통화, 전화, 부재중이 와도 모두 같은 자리에 아이폰이 위치해 있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땐 뉴진스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어도 뜨는 알람과 같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뉴진스가 이러한 메타포를 바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청자는 뉴진스가 제공한 정보를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에 분노하여 과속운전을 해 경찰에게 붙잡히거나 안 좋은 상상에 사로잡히거나 정보를 아예 무시하거나 결국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사고는 살인사건이 된다는 암시도 있죠. 하지만 뉴진스는 자신의 친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길 바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에 청자가 도착한 장소의 민지, 한이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유쾌한 표정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사용자에 따라 아이폰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청자의 기분에 따라 민지와 한이의 모습도 같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뉴진스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랬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ETA, 우리나라 말로 도착 예정 시간. 목적지가 어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도착하는지를 묻는 제목과 노래 가사를 보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가 이러한 스마트폰 정보들을 가지고 언제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묻는 듯합니다. 비록 뮤직비디오에서 뉴진스가 제공해준 것처럼 여러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청자, 즉 우리의 목적. 영상을 시작할 때 통화음은 잠깐 울리고 말지만 끝에는 청자가 받지 않은 듯 계속해서 울리고 있죠. 마치 수미상관처럼 구조를 짜뒀지만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뉴진스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TA가 스마트폰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저의 해석 또한 제가 느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전 영상인 쿨비듀 뮤직비디오 해석 영상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해석들을 많이 남겨주신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빠이!